아니 원래 김준혁 당선인이 여기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비정상적 국가예요. 비정상적 국가. 상식대로 운영되는 국가가 아닌 거죠. 국회의원들은 각각 고유의 헌법 기관이고 또 이런 뭐 행정부의 권한을 이렇게 뭐 통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감시하고 또 관련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발전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입법부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지금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통제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행정부가 입법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정상적 국가를 넘어서 완전히 전제국가 독재국가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지금 15세기의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뭐 그냥 강력한 대여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2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선인 분이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당선인 분이고 또 5월 29일까지는 뭐 당선인이지만 민간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분노하는 것은 분노하지만 또 그 이후의 일을 대비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또 성찰하고 국민들 민주시민들의 뜻을 더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더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까 수원구치소 정문에 서 있는 과정에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제가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나태하고 또 변절하고 뭔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서울의 소리 우리 민주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께서 저를 질타하십시오. 예. 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진짜 죽어라 일하고 싸우고 제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하면서 정말 잘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준현 당선인. 네.